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만나볼 기업은 CS에서 주목받은 기업. 네. 11리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광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1리터 김광현입니다. 좀 얘기 나누셔서 편하시죠? 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또 가지니까 마음이 예. 한결 편안해집니다. 말씀 잘하셔가지고. 11리터라는 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 기업명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명은 라이펫이고, 라이펫. 네, 라이프 플러스 펫이고요. 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명은 11리터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처음에. 네, 그 아. 프로젝트가 11L 이렇게 써져 11L. 있었는데, 네, 네. 반려동물이 이제 한 70살쯤 되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70살쯤 되는 게 반려동물이 11살. 11살인데요. 네, 그 11의 11과 라이프 L을 합쳐서 그 네. 프로젝트 명이었다가 사람들이 자꾸 11리터로 읽어서 회사명으로 좀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비즈니스를 사업자를 하시기 전에 네.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창업을 한 케이스여서 네. 대학교 안에 있는 요새 창업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서 되게 다양한 아이템으로 도전했다가 네. 가장 마지막 아이템이 이제 지금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된 거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11리터의 그 서비스 네임이 라이프팻인데, 네, 라이펫입니다. 라이프팻. 이 라이프팻은 어떤 비즈니스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홈케어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요새 이제 건강 관리 많이 하고, 점점 오래 살면서 사람과 똑같은 질병들이 이렇게 아, 생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사람들과 다르게 품종별로 갖고 있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도 있고요. 저희는 이런 진행성 질환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은, 확인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AI가 질병의 유무와 진행 정도를 이제 진단을 보조해주는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진단은 아니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아무래도 이제 주시면. 아무래도 한국이 아직 법적으로는 네네. 네. 그렇죠. 원격의료가 또 합법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합법화 될 날이. 대표님, 그러면 한번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간단 설명 좀 디테일하게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타깃하고 있는 질병은 반려견의 쓸개골 탈구, 슬개골. 네, 그다음에 치은염, 치주염 같은 치주질환, 그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BMI 지수에 해당하는 네. 반려동물의 비만도인 비만. BCS를 네, 이렇게 아. 사진 한 장으로 디텍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현재 쓸개골 탈구이고, 네. 이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촬영을 해서 올리기만 하면은 네. 네, 이런 저렇게 찍어서 그냥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몇 끼인지, 몇 끼일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네. 또 집에서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네,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치주질환인데, 보시면 이렇게 치석 같은 거를 네. 이제 AI가 치아 영역과 치소 영역을 따로 디텍션해서 상대적인 면적의 비율로 이제 진행 정도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안내만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반려견 주인분들이 네. 같이 병원에 가서 맞습니다. 사실 아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성 질환은 뭐 사람도 뭐 암도 1, 2, 3, 4기가 있듯이 네. 이 쓸개골 탈구랑 치주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더 네. 악화되지 않게 뭐 영양제나 보조제, 처방 사료 등을 같이 연계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세요? 보험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네.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 아, 라이펫은 작년 1월 달에 이제 앱이 처음으로 론칭이 되어서 네. 누적 5.8만 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반려동물은 4만 마리 정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계속 늘어나면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또 중요한 게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궁금한 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그것도 거잖아요. 가능해요? 그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앱에서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러한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심으로써 찍어서 이제 올리면 맞습니다. 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겠네요. 네,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다 갖고 있고 네. 나중에 이 강아지와 똑같은 강아지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수 있다면은 똑같이 예측도 가능한 거다 보니까 그걸 데이터화를 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유저들 반응은 어때요? 뭐 일단은 신기해 하시죠. 이런 컨셉 자체가 네. 많진 않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번 CES에서 네. 미국 소비자들 대상으로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유사 서비스가 아직은 많이 없어서 아, 네, 있긴 집에서 있지만. 네네 몇개 있긴 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네. 그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네. 어떤 반려견이 암이 걸렸는데 네. 집을 팔아서 약간 이런 스토리였어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막 이런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저는 아예 이제 토종 한국인이라서 네. 미국인 거 얘기해 볼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미국은 하도 비싸니까 수술할 것 같으면 그냥 비행기를 태워서 브라질에 가서 수술을 시킨다. 아, 그게 더 비용 저렴하구나.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마치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네. 정기적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거랑 비슷한 네, 아. 의료 뭐 투어 이런 것도 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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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려동물 데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비즈니스의 네. 타겟? 비즈니스 빌드업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갈 계획인지. 네, 현재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 아무래도 네. 이제 규제 때문에 네. 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네, 있어서요. 네, 네. 저희는 계속 이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네. 원격으로 합법인 곳들을 태핑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뭐 동물병원에 B2B로 제공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B2C 앱을 이제 유료로 좀 수취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많은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이게 좀 그 원격 치료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미국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고요. 네, 네. 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도 코로나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국가들도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현재 영문 서비스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알기로는 네. 미국 서비스 런칭하신다고. 맞습니다. 네. 이번 달에 15일에 바로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게 섣불리 예측하긴 좀 쉽진 않지만 네. 저희가 이걸 유료화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네. 이제 한 건에 1달러씩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유의미한 전환율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미국은 또 지역마다 너무 다 다른 생활 양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 쓸개골탈구라는 질병이 소형견을 네, 네. 실내에서 키우는 데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또 미국 서부랑 동부랑 또 유의미한 반응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려고 다르니까, 합니다. 사회 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해외는 이제 그러면 한번 네. 서비스 받는데 1달러 네. 얘기하셨는데 한국은 그러면 멤버십 기준인가요? 한국은 이제 이런 검사 보조 자체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네. 아. 뒷단에 연결되는 보험이랑 처방사료나 보조제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반응? 현재 한 월 매출은 4,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작년 7월, 8월부터 첫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네. 네, 그래도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더 만족도는 네,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방식이 좀 다르네요. 미국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미국은 이걸 바로 이제 유료화를 네, 네.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해외는 지금 요번에 테스트를 하고 네. 그 뭐 1회당 그런 1달러 이렇게 내는 그런 서비스로 가실 네. 반응이 좋으면 뭐 회당으로도 수취할 수도 있고 혹은 네.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멤버십의 개념으로 얼정액으로 수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는 이제 다 테스트 영역에 네,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은 일단은 사진을 네. 찍어서 보내면 네. 어떻게 보면 아 이렇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네. 넥스트 스텝의 어떤 비즈니스는 아직은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CS에 참여해서 네. 또 너무 감사하게도 파트너를 만나셨어요. 네, 글로벌 펫 기업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 중에서 이제 힐스 펫 뉴트리션이라는 네. 뭐 글로벌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이제 사료 회사인데요. 한국에도 아. 코리아 지사가 있고요. 네. 거기 본사랑 이제 NDA 계약 체결해서 이제 저번 달에 한국에서 또 추가 미팅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네. 그쪽하고 서비스를 하시는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서로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여기 나옴으로써. 뭐 CS도 갔다 오셨는데, 네. CS에 대한 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좀 네. 인사이트? 아, 우리가 얻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첫 방문이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네. 아. 이번에 작년에 이제 창업진흥원 청진원 쪽으로 갔었죠. 네. 맞습니다. 케이스타트업 아, 네. 쪽으로 네, 네, 갔었는데요. 네. 아 이제 뭐 많은 조언들을 들었지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네.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좀 늦더라고요. 아.
한국에서 이렇게 미팅을 미리 좀 잡아놓고 네. 어차피 미국에선 다 거기로 모이시니까 그쵸. 거기서 미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다만 좋은 점은 뭐 힐스 말고도 네,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로얄 캐니언을 만드는 네, 네. 뭐 마즈라든지 네. 그런 펫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가 사실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고 네, 올해도 꼭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펫사료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왔다 갔나요? 거의 다 왔다 갔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뭐 중요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한국관 안에서도 펫 쪽만 이렇게 골라서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좀 인터뷰도 했어요. 거기에 좀 답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대표님이면 네. 그 관련된 기업들끼리 모여서 네. 스몰 어떤 미드업이나 네. 파티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용 같이 쉐어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초청도 하고 네. 이벤트브라이트 같은 놀이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그분들은 또 이런 스타트업을 만나는 걸 목적으로 오시니까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스타트업을 아예 모아서 네, 네. 이렇게 주선을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꼭 해보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네. 그 마스터 플랜. 네, 11리터의 마스터 플랜은 네. 저희가 이제 홈케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네. 아프면은 저도 한 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네, 저는 네. 당장 병원에 달려가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집에서 뭘 해 줘야 되냐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이제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이제 네. 판별 서비스도 네, 하고 있고 네. 뭐 영양제나 보조제 같은 네. 커머스 하고 있고 네. 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재활을 보조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병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혹은 미국에서 강아지 고양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뭐 더리드캣 얘기는 드리긴 했는데 네. 되게 좀 대표님 서비스는 네. 허들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네. 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뭐 제품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유형의 디바이스를 네, 네.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반려견 이런 얼라이언스를 같은 걸 만드시면 네. 좋지 않을까. 서로 이제 그 경쟁은 아니고 그럼요. 도움이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 또 이게 아직은 커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네. 저는 뭐 경쟁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시장을 네, 키워나가는 게 네. 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자리만 봐요. 네, 리틀캣 대표님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만난 적은 없죠? 아직 없어요. 네. 네. 대표님 연락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지만 네. 또 11리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라이펫 네. 네, 라이펫의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좀 미래에는 전 세계 모든 어떤 네.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네. 라이펫을 마치 코카콜라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시 그럼 너무 좋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미국 서비스 런칭하시고. 네. 뭐 CS 가기 전에 네. 한 번 더 모시고 네, 특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이번 달 23일에도 한번 네. 건너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